이거 진짜 이 그림이 상상을 그치? 못했을 못 상상 못한 그림이어서 아 맞아 상상을 못한 그림 I am ready. Today I'm with the super famous 차 현승 yes. Wow. There's not a lot of staff, 그래서 강정 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차현승이고요. 네, 오늘 같이 하게 돼서 뭔가 기대도 되고. 잘... Yo, 진짜 this is like 한국 방송 like. Apparently his 낯가림 is really 심해. So today we're gonna we're gonna. 편하게. 그래서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올 때도 왜요? 아니,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아 괜찮아요. 저희 오늘 그냥 모델로 하면 돼. I was on Instagram. He posted a picture of him like in the 대기실, I think the makeup chair. 무슨 메이크업 연습 뭐 어쩌고 그랬는데. So I was like, oh my god, 이거다. My time is now. 그래서 오늘은 I'm gonna teach him well, just basic makeup. 갑시 네가 뭔데? 나를 봤네? I didn't know that. 그 태닝 많이 하잖아요. 태닝 엄청 많아요. But apparently he's so white, he's almost like Taeyeon level of white. So, I thought that was 신기방기. 근데 태닝 왜요? 근육을 잘 보려고? 근육 모양 나이스. 잘 보이는 나이스. 것도 있고. 약간 이쁘장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아, but also 요즘 it's the 헬창 시대잖아. 그렇지, 그렇지. Right, 나랑 안 맞는데 요즘에 there's so many guys that you know like 운동해 these days. Tanning 하면 you can see the lines better. 혹시 원호를 시술을 봤어요? 원호 봤어요. 제가 원호 엄청 좋아해서. 아 진짜요? 이번에 그거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댄서 분들 중에 그 친구 있어? 응. 이제 next collab. 일단은 스킨케어 받아야죠. 근데 스킨케어 했어요? 근데? 오늘 씻고 로션도 안 바르고 왔어요. 씻고 나왔어요. What the? 역시 남자. His skin is so dry. And also 태닝하면 더 dry해지잖아요. 맞아요. 엄청. 내 혼나고 있어요. 맞아. 그 윈터 때 뭐예요? 그냥 참아요? 아니 그때는 이게 발라요. 이 로션만. 그 로션만. 우리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하나로. 머리는. All of y'all at the men section. Yes. Yes. 아 근데 I feel kind of like 성공했다 because was it 고딩태 in my bedroom watching. He's the star of the girl. He was Diana. 했죠. 네. Oh my god. And I was like. Who is that guy? And now here we are, full circle. 연습하지 않았어요? 원래 댄서로 시작을 했고 중간에서 연습생을 잠깐 하다가 다시 이제 댄서로. Like 아이돌 연습? 아이돌. 연습하다가. But now he's a dancer for everyone. 누구 했죠? 선미, 예지. 예지, 보아, 누나 배석고. 근데 그 느낌이 어때요? 엄청 famous한 직캠 몇 개 있잖아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거 보면서 아, 네. 왜? 왜? 어? 아니 이거 포스 봐. Don't see the EU. 일단 파운데이션 바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양 조절. 남자들이 그냥 막 발라.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 그냥 퍼프에다가 제가 항상 이제 다행인 게 his skin is really good here. 그래서 여기 파운데이션 필요 없어. So starting from here, 이렇게 V zone and then 안쪽으로. 근데 사실 이런 테크닉을 그냥 청소물 유튜브에서 배워서 그래서 잘 그 프로페셔널 한 척 하고 있어. 원래 하얀 데 태닝을 하다 보니까 구릿빛도 아니고 노란 것보다 빨간 느낌. A little bit red. Especially if you're cool tone, 엄청 warm한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무슨 맞아요, 노랗게. 어, 엄청 like a banana. 이거 봐, 조금만 발라도 뭔가 like it just looks better, right? But it's still 자연스러워. 안무 배울 때 빨리 배운 편이에요? 저는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Yeah. 대신에 빨리 잊어버려요. 오케이. 그게 활동이 끝나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아우 oh, yeah. It's like 수능. 수능을 위해 영어 많이 배운데 그래서 끝나고 다 감옥. 또 새로운 거 이제 넣고 딴 거 지우고. 아우 oh, yeah, yeah, yeah. Has he ever been promoting more than one song at once? 한 번에 두 가지 곡을 활동하신 적 있으세요?
4개까지 했어요. Oh my god. 24시간이 모자라 브라운 아이드 걸스 킬빌이라는 노래. 아, 킬빌. 뉴이스트 잠꼬대 그걸 또 아 뭐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4개였어요. 그러니까 스케줄 어떻게 되지? 근데 어차피 방송이니까 같은 방송이에요. 아 그러면 그 옷을 많이 하고, 파게 된 거 아니야? 그거 하고 갈아입고 아니면은 입고 그 위에 또 입고 무대하고 하나씩 벗고 다시 하고. 근데 그때 매니저 있었어요? 아니요. 그럼 다 뭐 스케줄 다 정리 그리고 내가 이제 스케줄 정리하고 수고했어요. 근데 해외에 많다며요? 해외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영어 잘해요? 배우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영어. 듣는 건 되는데 아직 아, 말하는 그래? 건 안 돼요. Oh my, you know why? I'm just gonna speak English now. 그건 계속 네, 이렇게 너무 빨리 말하면 아 그래? 이제 좋아하죠. 그 있잖아요, the wannabe cover. 근데 아 그거 하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쉬는 타이밍이 없어. 계속 하고. 그러게. 요즘에 안무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뭐 무슨 I don't know. 아. 뭐라 막 이런. 근데 요즘에 무슨 이런 너무 많아. 근데 보기 좋아. 가끔가다 머리에 쥐날 것 같은 안무들이 종종 있어요. 안무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거 막. 아, 뭔가 손동작이 하면은 순서도 외워야 되고 각도 외워야 되고 자리 같은 거? 타팅 같은 거 하면서 딱 그 하면은 와 큰일 났다 이거. What's your 그 뭐지? Your favorite 했던 안무 제일 재미였던 재미있었던? 재밌었던 거는 안무가 아니라 콘서트 이런 거. 선미 이번에 월드 투어 다닐 때가 다 멤버들도 너무 친하고 편한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보통 투어 다닐 때 공연하고 쉬는 날 그냥 호텔에만 있거든요. 근데 선미 거 할 때는 계속 그 같이 하는 형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뭐 보러 다니고 이랬어가지고 지금 팀 있잖아요? 뭐 Born Black인가? 그 형은 Born Black 소속인데 아. 저는 그냥 팀 없이 아, 아 그냥 친구예요? 네. 되게 awake해 보여. 아, 안 보이네. 그만. 미안해. 아. 홀. 아니, 아. 아니, 왜냐면 제가 다크서클이 엄청 심해가지고 아,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크서클 그래요? 때문에. 질문. 혹시 댄서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릴 때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열심히 고! 그래서 다음에 근데 그게 뭐지? 재미없다 진짜. 원래 노잼 알아? 막 그래. 아니요 재밌어. I think it's just because it's not that name. 근데 되게 착해요. 엄청 착해. Anyway 자기 칭찬 듣는 거 잘 못해서 아 진짜 아 야 다른 것이 아니야? 더워요 엄청. 빨리 추천해. 옷을 벗게. 춤을 배워보고 싶은데 그때 어릴 때는 막 학원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를 않았어가지고 춤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댄서 팀이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디션 보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이제 댄서로. 오케이.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처음 무대에 쓴 거는 14살. 아~ 네. 14살이요? 14살부터? 중학교 1학년.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무대 서서 낯가림은 심한데 무대 서서 이제 호응받고 이런 거랑은 다르니까. 그러면 스테이지 올라가면 이런 뭐 낯가림? Just like 무대에서는 아 예지 같은 경우가 그게 심했었어요. 파트너였는데 무대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끝나고 내려오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활동을 오래 하니까 이제 친해졌는데 초반에는 이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Because it's just business. 근데 the singers you 친해져 친해지는 거 아니야? 활동이 길어지면은 친해지죠. 아, right, right. 그게 아니라 이제 막 몇 번 하고 이러면은 그냥 right.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활동이 길어지면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댄서들이랑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친해지는 것 같아요.
눈썹 아주 중요해요. 맞아요. Especially for 남자들. 요즘에 남자들이 타투 많이 하더라? 제 친구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안 했어요? 제가 그냥 뭐 으, 너무 바빠서. 아니 뭘 로션도 안 바르는데. 그러게. 맞아. 웃겨. 몸에 문신 몇 개 있어요? How many tattoos do you have in your body? 여기 영어 클래스인 줄 알았어. 저기 하나 있고요. 이 아랫 부분만. 의미가 있어요? 다 대두가?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 있는 건 그냥 문이에요. 아, 이거는 성경이에요. 기독교. 아, 제가 기독교라서. 아. 이거는 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서핑하는 거. 서핑. 그리고 이거는 엠버랑 같이 프렌드십. 아, 매칭 타투? 엠버 타투 하는데 이렇게 같이 구경을 갔다가 그냥 종이에다 혼자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가 엠버가 그거 뭐야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그냥 해 그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 그거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Oh my god, besties. 우리는 뭐 할까? 저는 이거 다 제가 그린 거예요. Really? 직접? 직접 그려서 그 타투 스타한테. 아 그림도 잘 그리시나?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내 몸에 할 거니까 계속 근데 되게 잘하셨는데? 내 몸에 할 거니까 더 신경 계속 신경 써서 야야야 근데 usually 이런 촬영할 때 이쪽이 있잖아. I'm on the right side. 그래서 여기 대충 해. 너 여기도 멀어서 It'll be like pretty in the cup 지금. 예. 혼자 할 때도 그러는데 좋아하는 사이드 있지 않아요? 아, 할 때 편한 거는 이쪽이 더 편해. 아 여기?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편한데 이러면 약간 구겨져서 하는 느낌이 저는 이죠. 둘 다 보증인데 샵 가서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졸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막 스케줄 엄청 막 다니고 막 밤새고 막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엄청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니는 샵이랑 계속 이렇게 졸리니까 누나가 그 샴푸하는 체어 있잖아요. 거기서 아예 그냥 이렇게 거울 봤더니 완성돼 있고 이제 막 머리 만져주면 잠 많이 자는 그거 해주니까 마사지 해주시니까 가끔 아프더라. 뭐 근데 그거 하자. 대신 어 그 아프면 말씀해주세요. 근데 너무 너무 shy해서 그냥 참아. 그래서 시원해요. Actually 약간 혼혈 같아. 아기 때부터 그 얘기는 들었어. 사진 있어요? 어, 그 태닝하기 전 사진 말고 아기 때 사진이 있어요. 아, 근데 아기 때 피부가 있으니까. Yes, 아기들이 피부 있죠. 그렇게 하였었어요. Oh my god. 필름 때문에 약간 어둡게 보여. 약간 half Korean, half 영국인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엄청 레드해서 약간 크리스마스 스토리북 커버에 나온 베이비 같아. 아이고 귀엽다. 짜증나. 좀 컸을 때. 오 마이 갓. 맞아, you look like a 혼혈. 근데 이거 보여주면 안 믿어요. 이게 너무 알고 저는 증거가 다른 사람 있고. 안 믿어요. 그 흰 피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와우. 저는 20살. 오 마이 갓. 아, 제가 24시간이 모자라를 하면서 태닝을 시작했어요. 또 아~ 준비하면서. 태닝 사람의 VVIP. 어, 그러게. Your eye 모양 제가 한 적 많이 없어요. 그 경험. 아, 그리고 어렵다 그랬었어. 해 놓고 눈 뜨면 이게 다 사라진다고. 야야야. 넓게 발라야 될 것 같아. 야, 좀 넓게 레디. 방금 네.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 설명해 줘요. 그냥 Alright, 형 너무 어색해, 형. Eyeline, you can use like 이런 거? 이런 color? 설마 어떡하지? 아 일단 해보죠. But do you see the chai? 걔 느껴져, the chai? 태닝 했으니까 your 입술 색깔, your 피부 색깔 좀 비슷해서 입술 차가 보이고 약간 차가 보이잖아요.
His lip shape is really pretty. 되게 예뻐요. Your 입술 모양. 입술 모양? 아, 여기 뭐 입술 뭐지? 입술 산. 아 되게 예뻐요. 되게 두려워요. 나는 그냥 물고기 같아. 와 생각보다 입술 크네. 근데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필러 했잖아. 화장 잘 안 해도 남자들이 they put like lip tint, right? Usually they put really like 엄청 빨간 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쿨톤이잖아요. 그런 엄청 레드한 뭐 떡볶이 먹는 느낌 나잖아요. So I'm just using 약간 How you describe this color? 약간 말린 장미 약간 아 색깔 이거 너무 어려워. 색깔 이름이 너무 많아. 색깔 근데 무슨 느낌이 나죠? 아 그 뭔 느낌? 엄청 레드 아니고 누디 하면서 레드와 섞인 느낌?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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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다 된 것 같은데? 네. 몰랐던 것들 많이 알아가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메이크업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양 조절이야. 이건 확실하게 할 것 같아. 양 조절. So 앞으로 그 어떤 컨텐츠 올 거야? 앞으로 일단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 하고 싶었던 거 다 취소됐죠. 네. 끝나면 이제 하고 싶었던 거를 찍어보려고. 나라나 한국에만 해도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 랜드마크 앞에서 내가 짠 안무를 추는 거. 근데 지금은 어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 강남역에서 해야 돼. I'll link his stuff down below. Check him out. I'll see you guys later. 안녕. Bye. Bye.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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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